Nice Game TV.전국에 계신 격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2 16강 D조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 맡은 당군 김은중이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테켄 스트라이크 정말 재밌게 해설해주실 국내 최고의 철권 해설가 닌 박경규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테켄 스트라이크 16강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네. 오늘 뭐 예고해 드렸듯이 말도 안 되는 조. 네, D조로 뭐 찾아뵙게 됐습니다. 정말 뭐 A조, B조, C조 다 재밌었지만 네. 오늘 경기만큼은 정말 죽음의 조 중에서도 죽음의 조다. 그렇죠. 라는 뭐, 평가가 많았어요. 또 뭐 돌이켜 보면 A조, B조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지난 시즌 1, 2위 네. 뭐 이런 선수들의 뭐 무르카 잡타케릭 선수의 약간 그런 월등한 기량을 보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C조부터 이제 오늘 펼쳐지는 D조는 정말로 누가 올라올지 모르는 예, 그런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강 마지막 D조 어떤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의 경기 오늘의 출전 선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치입니다. 바로 네. 목규 이재민, 전띵 정상현, 꼼꼼한 김무조, 헬프미 정원준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닉네임으로 보거나 지난 대회 성적으로 봤을 때는 목규 선수 뭐 지난 대회 8강 전띵 선수는 뭐 16강 탈락, 꼼꼼한 선수 16강 탈락, 헬프미 선수 처음 출전. 네. 하지만 이 선수들이 사실은 가장 임팩트 있는 경기 뭐랄까요 요번에 올라오는 2조 선수는 무조건 4강 이상 가지 않을까. 아, 4강 뭐 넣어가서 나아가서는 결승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는 조가 D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뭐 특출난 네. 선수도 없고 누가 떨어진 선수도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펼쳐지기 전에 이제 작가분께서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누가 올라올 것 같냐. 근데 정말로 경기를 보기 전까지 경기도 한 경기는 안 돼. 한 두 경기까지 봐야지. 한 2대 0 돼야지. 이제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선수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워낙 즉흥하기 때문에 오늘 컨디션 같은 것도 사소한 거라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연 누가 최종 두 명이 8강에 진출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경기 확인해 봤네요. 자,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이 워낙 이 오늘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네, 비등비어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ABC조를 보면 네. 기존에 지난 시즌 활약했던 선수 한 명 네. 그리고 새로 올라온 선수 한 명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도란 말이에요. 그런 구성이긴 합니다만 D조는 그런 경우의 수까지도 사실 물론 그런 예측까지도 좀 빗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선수들이 워낙에 그리고 이 선수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 또 다양한 캐릭터를 사용하는 선수들이 많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선수들이 다 같은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아 같은 서로, 게임장이라는 거 서로 간의 이 심리 그러니까 좀 뭐랄까 장애 사이드 심리라 그러죠. 게임 심리 말고 이런 것들 뭐 음료수 사러 갈 때도 뭐 괜히 막 돈이 없다고 사달라고 한 이런 것들도 상대방의 심리라 그래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사소한 거라도 뭔가를 정보를 뜯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이제 서울역 게임 시티. 네. 거기서 이제 활동하시는 뭐 매니저 선수들로. 알바 뭐 상주하는 뭐 NPC 뭐 이렇게 모여 있는 NPC까지 NPC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야, 네. 혹시 게임 시티에서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이 이분도 얼굴 한 번씩 다 보셨겠네요. 그렇죠. 뭐 그리고 사실은 이 선수들은 워낙에 뭐 철권판에서 워낙 유명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제 나온 건가 뭐 싶을 선수가 지금 사실 나온 게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매치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띵 정상현 선수가 나왔네요. 네, 지난 시즌 뭐 16강이긴 합니다만 정말로 강한 임팩트를 보여준 선수고 네. 오히려 왜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월등한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C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미스티 선수가 아쉽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나온 이름에 일단 뭐 저희끼리 카포에라라고 쌍포에라라고 얘기하는 이 카포에라로 반드시 올라오고 말겠다 이런 뭐 의지를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네. 아, 얼굴도 굉장히 준수하게 잘생기셨고 아, 뭐 채팅창에는 은혁 닮은 거 아니냐 막 이럴 정도로 이 선수가 사실 외모 변화가 과거 사진부터 보면은 월등히 발전한
야 혹시 예. 뭐 얼굴에 인형 닮았으니까 뭐 여자친구는 아이유 닮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는 네네네. 철권하게 되면 철권 얘기만 해요. 너 개그는 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오늘 언제 가냐 뭐 그렇죠. 뭐 총알이 있냐 뭐 이 정도. 그리고 자, 근데 만만치 않은 외모로 가지고 있는 네. 루키 이재민 선수가 또 준비하고 있네요. 같은 경우 지난 시즌 사실 샤타케릭 선수한테 8강 4강 보내준 그렇죠. 비운의 콤보실수 기억하시죠? 아, 벌써부터 많이 네. 아파지네요. 사실 다시 한번 이제 저도 사실 올라가게 되면 샤타케릭 같은 조예요. 그렇죠. 4강 올라가게 되면 또 만날 수 있는 그럼 요번에 복수하게 되면 사실 4강까지 밟을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매치를 준비하고 있는 목표 이재민 선수와 전팀 전상윤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아, 네. 근데 외모만 보면은 그리고 철권 선수들이 뭐 오디션 뭐 생각보다 괜찮게 생겼어. 다른 게임과 다른 게임을 얘기하는 것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외모만큼은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아. 정말 잘 생겼어요. 사실 뭐 제 얘기도 아닌데 괜히 뿌듯하고. 사실 더 잘생긴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철권 재능을 안 줬어. 더 이상 잘생기면 철권 재능을 안 줘. 그런 게 있어 분명히. 네, 뭐야 그게 갑니다. 갑니다. 아 지금 1P에서 1P가 바로 전팀 전상윤 선수고요. 그러니까 뭐 이재민 선수입니다. 자는. 둘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할 텐데 이게 참 재미있는 점이 있다면 이제 카포에라 같은 경우는 진짜 바바다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전상윤 선수는 이거를 또 잘 극복하는 선수로 알려졌고 그렇죠. 정말 재미있는 건 미스티 선수랑 비교할 수가 있는 게 미스티 선수가 이긴 선수도 전상윤 선수가 못 이기고 미스티 선수가 지는 선수도 전상윤 선수가 잘 이기는 약간 이 선수들 간의 그런 관계가 또 있습니다. 왜냐?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이 워낙 다르니까. 하지만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를 또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매치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예로 목규 선수 암호킹 역시 잡타킬 선수는 약간 또 스타일이 다릅니다. 자, 시작부터 바닥 깨고요. 생이크 선수 밥감 또 다르고. 그렇죠. 네. 목규 선수만의 그런 단단한 패턴이 또 장점인데 사실 대회 때 그 단단함이 나오기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네. 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좀 16강전은 좀 고생을 했다가 8강부터 풀렸다가 앞이 아쉽게 실수하면서 네, 엎어진 그런 기운의 선수죠. 자, 밥으로 히어로맨 나왔죠. 히어로맨 일단은 뭐 네, 아모킹은 제 역할 다 해주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사실 이 정도 되게 되면 목표 선수가 원래는 여간에서는 역전당하는 선수가 아닌데 전팀 선수가 뭘 잘하냐 이럴 때 또 역전 잘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공격 잘합니다 전팀. 네, 밥 아무것도 못하고 네. 다시 아모킹으로 자, 벽으로 잘 몰아붙였죠? 몰아붙이는데 잘 알다시피 붙인 게 아니죠. 특히나 카포에라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자세나 날라치기 그리고 아르마드 자세를 이용해서 잡기 자, 이거 허플 잡기 하지 않고 벽까지 몰아붙이는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이게 또 몰라요. 이렇게 되면 아, 이게 결정적이었는데 가도 되고 막 마무리 깔끔하게 첫 번째 세트 1라운드 가져가는 목표 이재민 선수. 네, 목표 선수는 상당히 다른 선수보다 1경기 첫 라운드가 잘 풀렸을 때 잘 풀리기 때문에 지금도 긴장한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들어가는 네 잡기 못 보네요. 이게 또 검은데 복장에 또 이런 거 이용하는 것도 전술고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상하게 네. 목 선수가 잡기 약한 네. 모습 그렇죠. 그걸 알고 전태 선수가 집요하게 제 풀었어요. 예. 자 양자 따라 두는 거죠. 양자 깔면 어퍼 언젠가 걸린다. 어퍼 양자 하면 뭐 내밀면 내가 빈다. 아니면 그라운드 자세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너무나 단조로워 보이지만 그거를 잘하는 게 카포에라고 그 거리 조절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죠. 거리 조절 정말 잘. 아 지금 늦게 때리고 보셨어요? 약간 바라보고 있다가 백캐치 하는 순간에 지금 노려 때린 겁니다. 자 이거 네 아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타이밍 끝났어요. 네. 야 좋아하고 있는 실수 있었어요. 약간 실수 있었습니다만 목표를 갖고 치지 않는 게 이렇습니다. 리셋 콤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때 동점 만들어내는 전선상이요. 저거 좋아요. 왜 좋냐. 끼리랑 에디 같은 경우는 단식행시 때려서 기상기 때릴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카운터 내는 거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벽까지 몰아붙이면서 네. 추가 데미지 들어갔습니다. 일어나 걸꽉 잘 박았어요. 이거 뭐죠? 네, 실수 잡기 풀고요. 자, 앵글 돌려야 되겠죠. 목선수 여기서 아 참을 수 없었죠. 지금 여기 벽 앞에 고지가 코앞이었거든요. 자, 양자 들어가고요. 자, 오! 올렸어요. 자, 콤보 잘 때려야 되거든요. 원바운드. 자, 지금은 암호킹 부르지 않은 게 아무래도 밥이 에너지가 많고 이상했는데요. 끝나버립니다. 목규 이재민 목규준의 특징 같은 경우는 태그 크러쉬 콤보보단 단독 콤보를 많이 칩니다. 왜냐면 리커버리 에너지라던가 상대방의 레이지 모드를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태그를 해도 바운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자, 낙법 네,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한번 해주고요. 자, 공부 슬라이딩 숄더 중단 잽 좋아요. 잽 밥은 뭐 잽으로 그러니까 밥과 잽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캐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자 계속 벌리고 있죠. 이게 살 수 있는 희망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에 윈드베 들어갔어요. 그러면 콤보 강한 거 넣어줄 겁니다. 실수 여기 이거 이거 좀 큰데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끝낼 수 있는 타임에서 못 끝냈어요. 잡기 풀고요. 언제나 얘기해 드리지만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내가 이거 뭐 봐줬네 이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엎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저런 기회 네. 오기 쉽지 않습니다. 예. 죽음의 기조 아닙니까? 죽음의 기조예요. 네. 동요되면 안 됩니다. 자, 아 양쪽 들어간대. 자, 서로 견제. 잡기 실패 짧았어요. 자 측면 불스했는데 옆차기 14프레임 안 맞고 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하단 데이지 아 결국 끝내버리네요. 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2대2 자 이번 라운드 가져가는 쪽 1세트 가져가는 거예요. 하단 하단 좋았네요. 외로프 좋네요. 오른잡기 회심이었는데 짧았던 것 같습니다. 자 잘 바꿨어요. 아 눈누구 여기서 정말 효과적으로 잘 바꾸고 있는 모습 좋습니다. 아 저거 짜증나거든요.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미스 선수는 저때 저렇게 도시고 눕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자, 밥으로. 네. 아, 지금 양자 패턴이었는데요. 자, 패턴. 3타까지 위험했는데. 자단. 이거 바운드 힘들어요. 그렇죠? 바운드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눕는 거 예상해서 앙코 한번 넣어주고 끝자랑 노려봤는데, 아, 또 들어왔어요. 그래도, 예, 잡기를 걸리고 나서 추후의 상황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 상황적인 거에선, 아, 레이저를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럼 누워서 바꾸겠다는 건데, 그냥 바꾼 거. 아, 이거 좋아요. 막아내면 바운드 들어가죠. 봐도 되고. 자, 바닥에 두는 게 좋은데, 콤보 실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자, 잡기! 이거 레이저 모드! 보통 들어가고, 3타 안 한 다음에 힘이 들어가고, 3타까지 주나요? 더러워, 들어가서! 자, 하다! 못 바꾸게! 바꾸고! 그 다음! 아! 더러워의 기회를! 자, 끝난 건 아닙니다만, 머릿속에 지금 내일이 약간 있어요. 자, 14. 자, 이런 모르면, 아, 이건 아니죠. 아, 10초. 되면, 시간 10초밖에 안 남았어. 바운드 되면 레이지가 생기긴 합니다만, 장담할 수가 없는 에너지예요, 서로. 리커버리 에너지가 있는 건, 잡힙니다. 플러스! 리커버리, 리커버리. 목표가 이겼어요. 목표 맞지만 않으면 이겨요. 망했어요! 레이지 모드에서 경기 넣어주면서, 1세트 가져가는 목표 이재민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르마다라는 마지막 기술, 중단이냐, 하단이냐, 이 기술을 잘 막아냈기 때문에 딜키가 됐던 거고. 그렇죠. 근데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아 지난 시조 같은 경우는 쿠단스 선수가 다 막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다 막기가 힘들어요. 전티 선수도 지금 생각이 아 저걸 어떻게 막았지. 그리고 아쉬워하고 그전에 실수가 조금 있었고요. 네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그리고 갸우뚱하면서 아 근데 훈훈하네요. 얼굴이 이렇게 잘생긴 선수들이 나와서 이 카메라 비추니까 네. 이야 크리스티 마틴 여성 팬들 좀 생기겠는데요. 그렇죠. 하여튼 캐릭은 여자가 생길 수 있는 캐릭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좀 라스같이 멋있는 거 해야 됩니다. 저도 간격 같은 거 좋아하는데 안 좋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뭐 아무리 멋있는 캐릭터 해봐야 백두산 이런 거 같아요. 백두산이요? 네. 지리산은 안 될까요? 일단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저거 심리하면서 지리산 처음 들었어요. 아, 지리산이요? 네 지리산 신선하지 않나요? 아, 역시 다 예. 예. 자 하단 다른 드리블 자 이거 나버 치겠죠? 자 예, 바로 쳐주고요. 지리산 아 내리놨는데요? 자 어디가 써먹지 마세요. 네, 제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안 써요, 안 써요. 예. 네. 자, 들어가고요. 아, 뒤로 부르는 게 좋죠, 밥은. 그렇죠. 이거 잡기로. 잡기 서로 간에 잡기 싸움이 오심합니다. 근데 왜 잡기 싸움을 또 많이 하는 목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잘 앉는 타입은 아니에요. 선수가. 그러니까, 전제로 제비랑 이제 암호킹의 외너퍼, 뭐, 해머, 엣지라 그러는 거. 네, 바로 끝나네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일단 1라운드 기분 좋게 가져가는. 네. 그 전상현. 근데 사실 잡기를 못 푼다는 거는 정말 치명적인. 카프라 선수들이 잡기 잘 풀어요. 얄밉거든요. 사실 킹 하는 선수들이 잘 못 풀어요. 사실 킹을 처음 하는데 대하게 되는 계기가 나는 잡기 못 푸니까 연습기 있으니까 좋은 줄 알고 하거든. 아. 나중에 그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암호킹을 갈아타거든요. 자, 지금도. 자, 데미지, 끝나는 데미지 아닙니다만. 아, 네. 잘 바꿔야 돼요. 그렇죠. 맞고. 이거는 불스하고. 네, 이렇게 바꿉니다. 그 다음 아 이거 어떻게 예상했죠? 야 이걸 맞으면서 전띵과 비슷한 차이점이라면 화려한 콤보에 있습니다. 전띵은 콤보가 화려하지만 이제 수비가 조금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네 그거는 이제 공격으로 좀 많이 커버하는 스타일이죠. 아 이건 들어 올려주면 안 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지금 이거 낚시 들어가요. 낚시 들어가면 그렇죠. 아 들어갔어! 맞았습니다! 마무리는 1대 동점 만드는 뭐 귀점이 네. 목표 선수가 지금 조금만 반식 행신이라던가 행신을 조금만 신경 쓰는 게 좋은데 선수들이 보통 행신을 잘하는 선수 수비가 보통 취약한 게 사실이고 행신을 잘하고 수비를 잘하면 딜키가 안 되는 게 또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모든 게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이 좋으면 방어가 좀 부족하고 그렇죠. 밸런스 맞기가 또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얼굴은 잘생겼지만 키가 작은 것처럼 그렇죠. 모든 걸 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많이 안 주셨죠? 네. 비리 받으러 가고요. 자 이게 아까 말한 하프볼의 정신이죠. 그렇죠. 네.
데미 들어가고 레이즈 바꾸면 레이즈 모드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아직까지는 타이밍 보고 있는. 아 이게 짜증나요. 근데 이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잽싸움이 밥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핫보이런 선수들은 잽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에러프로 반응하는데요. 지금은 대박 콤보로 이거 완전히 찬스네요. 여기서 밥 끄는 거 노려서 메인으로 아 조금만 더 했으면 아쉬워요. 아 이거는 조금 강력 너무 강력하게 했는데요. 이건 끝나면 이제 역전 당할 수가 있어. 리셋 콤보 들어가면 역전 당할 수가 있어요. 날려주고 자 레이즈 콤보 뒤로 잘 굴렸어요. 잘 굴렀어요. 네. 잡기 잡기 이건 풀죠. 이건 예상을 했어요. 양잡 아 풀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순발력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못 풀었어요. 이거 못 풀었어요. 어쩔 수가 없고요. 이 다음 이거 야 카운터 아! 야 끝났어요. 저팀 전사요. 야 이 두 선수가 한쪽으로 기울질 않네요. 하지만 지금은 오와 마법 볼스였어요. 정말 잘 때렸어요. 자 그렇죠. 지금은 니코 에너지만 빼고요. 레이지 모드를 만들지 않는 전법을 목표인지가 잘 합니다. 별거 아닙니다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그렇죠. 태겐 스트라이크에서 왜냐면 리커버리 연습 때문에 진 리스 선수도 있고 다른 선수들도 리커버리 때문에 바꾸는 타이밍 특히 이번 선수도 이런 관리를 잘하거든요. 아 이번 선수들이 네, 이번 선수들은 정말 디테일하고 정말로 자기의 돈을 아끼는 에너지 조금만 맞으면 바로 예, 뒤에 있는 친구 바로 불러요. 엄살이 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아머킹은 레이지 모드 네. 자 레이지긴 합니다만 서로 레이지기 때문에 자 나가서기 자 이거 태그 잡기였는데 이거는 시간 벌기용이죠. 저렇게 안전하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바꿔주고. 한 방이거든요 여기서 별 차이 없어요 지금. 연속 잡기 이거는 보통은 이따까지 들어가는데 가장 많이 다는 잡기 24정도 다기 때문에 끝나긴 합니다. 끝나나 아아아아아아아아 하나 때려주면서 하지만 지금 밝기 저거 두 번 맞기고 나서 딜티가 있거든요. 그렇죠. 위험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어쨌든 마무리 됐고 네. 이제 이 마지막 또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어요. 네. 오늘은 그냥 저희는 그냥 마지막 라운드 가는 겁니다. 아직 간다고 봐야죠. 지금의 조예요. 자 아, 기하단 좋네요. 대시 사단은 예수가 상당히 힘든데요. 왜냐? 아마킹은 웨러폴 전지가 상당히 좋은 트릭이기 때문에 자이언트 이건 풀고요. 보통 눕는 게 정도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알고 콜트했는데 자, 난 아직 끊어주고 전띵기 기회가 있습니다. 밥이 너무 구치기로 가려는 그 순간 전띵기 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뒤로 빠지죠. 구치기 갈 때 크리가 가감하게 들어와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에디랑 크리라는 캐릭이 자. 서망을 알리는 기술이 한번 나오게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하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선수들은 보통 25초 이상 들어가게 되면 뭐 눕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그렇죠. 지금 볼게요. 지금 들어갔어요. 들어갔대요. 큰 기술 안 누르고 네. 방어하면서 와 지금 아 거포 이거는 야 미쳤어 됐어. 예. 잡기 풀고요. 자 눕기 들어가는 거죠. 저거는 공격을 실패해도 누워지거든요. 누워버려. 계속 하는 거야. 아 거의 그쵸. 왔어요. 아 여기서 마무리 2대0까지 라운드 자체는 5라운드까지 갔지만 그 모든 샌드를 지금 목표 이재민 선수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뒤로 빠지는 기술 다음에 에디가 나와서 바꾸려는 건 아마도 선수들 간의 그 에너지 관리하기 위한 그 실수였는데 그 계획이었는데 거기서 실수가 발생되면서 목표 선수가 단 한 번에 오른잡기를 풀면서 그때부터 시간 관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건 그렇죠. 죽어도 이긴다. 이때부터 침대에 들어가거든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그것이 먹혀 들어가면서 이대요. 아 전지동수 이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왜냐면 첫 번째 판은 솔직히 그냥 약간 아쉬워도 어떻게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근데 이건 메꿀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렇죠. 실수거든요. 그리고 자. 이제부터 생각난 거지. 여기서 떨어지면은 승자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패자조에서 뭐 꼬꼬만 선수 만나거나 혜승이 만나거나 이러면은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체력도 소비되고 막 그렇죠. 이러거든요? 그냥 이긴 여기서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해야 돼. 승자조 가야 됩니다 지금. 네 갑니다.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어요. 맵 자체로 봤을 때는 글쎄요 오히려 벽이 있는 맵이 핫플 선수들이 오히려 벽이 없는 걸 좋아할 것 같지만 오히려 벽이 있어서 닿는 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벽 근처에서 바로 누워있어요. 갑니다. 네 그런 걸 좀 눈여겨보시면 카포에라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카포에라는 난 이유 없이 안 된 거가 있어요. 이유 없이 오 여기 중단적으로 풀었어요. 와 대단합니다. 네 오케이 아, 지금 목표 그러니까 지금처럼 안 줘도 왜냐면 콤보가 그냥 한 바가지거든. 옆잡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데미지 주는 것보다 바꾸는 게 좋긴 한데 오 이거 영락신 녹이나요? 자 많이 썼어요. 위험한데요. 바로 바꿔줘 뒤로 오르고 네 이 병 아 눕는 거 예상하고 자 벽에서 지금 자 위기인데요 맞고 있는 뒤로 잡혔어. 와 3타까지 때려내. 와 또 예상하고 이런 또 몰라요. 바운드 벽 데미지 들어가면서 콤보 들어가고 잡기 자 잡기 자 소강 상태 여기서 한 방입니다. 옆차기 피하고 딜레이 캐치 주고 잡기 풀고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몰라요. 눕기 아 끊었어요. 끊었어요. 한 번 더 야 피하고 밖으로 쳐가고 와 안 바꿨어. 야 지금 전팅이 바꿀 줄 알고 뒤로 딱 빠졌는데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아 어디서 난 안 걸린다. 그럼요. 이건 거예요. 자 레이지 모드 아머킹
자, 자 이기나요? 잡기! 야! 긁어주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나왔던 거예요. 에디였으면 저 잡기 상황이 그런데. 그렇죠. 그래야 내 차이점은 저기에 있어요. 잡기를 때리고 난 후에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됐는데, 크림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팔이 짧지만 몸집이 작고 잡기가 좋다고 말씀드리고, 에디는 그냥 깁니다. 긴 대신 많이 맞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풀고요. 그런데 보통 선수들은 사실 그래서 사실 에디를 더 많이 좋아해요. 왜냐면 때릴 생각만 하니까. 말 생각은 별로 안 하거든요. 자 이거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호락호락하지 않고. 아 지금 잘하는 게 뭐냐면, 모크 선수가 잘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임이라고 횡시해서 양손으로 때리는 기술인데, 그거를 전티 선수가 기다렸다가, 와 지금 팬턴 야 지금 뒤로 순간적으로 와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저 지가 슈퍼 세이브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를 생각한다는 게, 와 벽까지 가요. 이거 벽까지 가요. 갑니다. 날릴 생각인가요? 날려 벽. 그다음 파크로 노렸는데 아 하지 못했고요. 어퍼 카운트 안 났고요. 어째? 바이미! 끝나겠는데요! 이거 잘 때리면 끝나죠! 마무리! 네. 살아가는 모퀴재민! 자, 1대1. 1대1 동점이에요. 지금 우울하고 했는데 바이미가 먼저 들어가고 샤이닝은 정말 좋았습니다. 전티 선수가 상대적으로 뭔가 자신과의 타이밍의 차이가 조금씩 안 맞아가지고 지금 2대0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경기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저 그렇죠. 좋아요, 저도. 자, 그렇죠. 아까 걸렸기 때문에 이런 거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초까지는 허용이 좋아졌고요. 이 다음이 문제인데 피부도 잘 바꿨어요. 이 그렇죠. 선수가 오히려 양잡은 걸리긴 합니다만 다른 잡기는 걸리지 않고 있는데, 아 이거 조금 건설했네요. 이번 판으로 인해서 좀 이번 판이 조금은 길어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 저거 한 방이 목소리가 좀 쉽게 갈라 그랬어요. 지금 방금은 그렇죠. 솔직히 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저로선 약간 왔거든요. 물론 선수들끼리는 뭐 모르긴 합니다만. 자 바꿔줘야죠. 이거 끝낸다면 끝낸다면 증명이기 때문에 맞지 않았어요. 이거 끝내버리네요. 그레이트. 이거 왜 바쁘냐면 끝냈던 건데 측면 벽곰. 이거는 A조 경기 때 예전에 이제 노네임 선수와 잡다깨 선수의 경기와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그 옆 측면이 맞지 않았던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정말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요. 자단 서로 견제. 네. 2대1 전티 선수 앞서 나고 있지만 네. 세트 스코어는 지고 있는 상황. 지금 보시면 앉아있죠? 순간적으로 전티 선수가 눕는 거랑 앉기랑 또 이지거든요. 그러다가 어퍼를 또 순간적으로 하고. 자 지금 잽하면 사실 어디 견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누워야 되는데 누우면 안 가면 돼요. 그 미 선수와 세이트 선수 경기에서 그걸 잘했거든요. 세이트 선수가 자투라고요? 네. 이건 좋았네요. 오른잡기 좋았고 네, 추가타까지 추가 심리까지 잘 넣어주고 있는데, 자 이건 한 대 맞더라도 한번 가본 거예요. 자 여기서 성급하면 안 됩니다. 목표 입장에서는 차분히 상대방을 조여줘야 되는데, 자 찍기 허용해주고 이단 바뀌는 거 위험했어요. 하단 잘 막았는데 추가적인. 자 그래도 암호킹이 네? 아 불쑤요. 이거는 끝내야 돼요. 바운드 바로 단독 바운드 들어가면서 마무리 2대 동점됩니다. 지금 벌써 정말 잘 때리거든요. 쫄깃쫄깃하네요. 네, 오늘 이게 사실 3대0으로 끝나더라도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야 3대0 스코어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양자 걸리셔주면 안 되죠. 이거는 큽니다. 리코버리지 다 까요. 이거 바꿔도 손해에요. 하단 네. 자 지금 원투가 원만 맞고 투가 안 맞는 저런 상황이거든요. 저런 상황 선수들이 노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잡기 정말 좋았어요. 자 그렇죠. 바꾸는 것도 리코버리지 전투는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큰 변수 다가옵니다. 지금 아무 길 없거든요. 아 콤볼 수가 있긴 합니다만. 자, 아 이거 받아주는 거? 여기가 위험하거든요. 이 상황이 위험해요. 정말 잘 피했어요. 자이언트 납법치고 바꾸는 게 수순이라 합니다만 선수 생각을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한 방이거든요. 연속잡기 보통은 한 방 풀 때가 됐는데 그렇죠, 그렇죠 바로 네. 풀고 너무 지금 못 푸는 감이 있었고요. 자 이거 가다에 전팅 살아납니다. 네. 자 세트 가져가네요. 정말 미묘한 거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 잠깐의 차이로 전팅이 지금 힘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크 선수는 지금 날라싸기 타이밍에 항상 걸렸거든요. 모크 선수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모크 선수가 한 판 질 때마다 상당히 생각을 비교적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모크 선수 되는 플레이어라면 아마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전팅 선수가 지금 생각하는 게 사실 나도 콤보 실수 좀 하긴 했지만 경기상 나쁜 게 아니었어요. 왜냐 잡기 걸렸고 콤보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모크 선수도 여기까지는 지금 아직 2대1이니까 혹시 모르긴 하지만 유리하는 건 맞기 때문에 아마 경기는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자, 복귀 선수. 갑자기 다크서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 밑에. 아까는 보이지 않던. 네. 갑니다.
상당히 중요한 경기인데 병맵이면 오히려 카포에라가 좀 유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카포에라 구석에서 몰아놓으면 때리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욕망을 카포에라들이 정말 잘해요. 그 지금 어떻게 노렸냐면 눕기라든가 잡기 어퍼. 근데 어퍼 비중은 별로 많지는 않았지만 잡기를 좀 섞었어가지고 좀 모크 선수의 좀 신기를 건드리는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대 1 상황 여전히 모크 선수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유리하긴 하지만 경기를 조금 보면 그 틈이 약간은 균열이 좀 생겼거든요. 전판 기준이긴 합니다만 절띠 선수가 약간은 힘을 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크 선수가 잘 사전에 끊어줘야죠. 사실 유료 선수들은 상대방에게 역전을 허용해주지 않는 그냥 스포를 안 만져주는 게 유료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감독은 좋아하지 않죠, 그런 선수들. 자, 네. 잘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거든요, 여기서. 자, 여기서. 아, 이거 노렸네요. 이건, 아, 안 되시죠? 노린 것 치고는 좀 약했어요. 자, 벽 뒤로 깨지는 판정을 이용해서. 자, 그래도 노리긴 했습니다만, 네. 견제만을 이용해서. 먼저 한 라운드 가져가는 빅잼인. 네. 벽띠 선수는 지금 보면 늦게 탄력을 받고. 와, 오늘 부스트가 너무 좋네요. 모크 선수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스 타임이 기가 막히다는 건데 아 이걸 터보는 것인데 손이 나가지 않았고 바이미 자 여기서 힘들어지거든요. 자 오락치는 거고요. 아 구버 자 여기서 거의 뭐 굳히기 들어가겠다. 아 괴롭네요. 이번 라운드 정말 슈퍼 패턴이 아닌 이상 힘든데요. 아 이거는 레이지 모드 만들겠다는 거예요. 계속 때리라는 거예요. 일부러 눕습니다. 예. 자, 3대 더 때려야 돼요. 저, 어, 근데 2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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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맞지 마세요. 이러면 여기서 왔어요. 기계 딱 한번 딱 그래도 아까 기계 있어요. 와! 근데 지금 열리기 때문에 콤보가 어려워요. 이게 변수입니다. 자, 지금 안 때려서 끝까지 안 맞아. 안 맞아. 지금이야. 슈퍼 플레이. 여기서 거기서 잠깐 누우면서 상대 기회를 준 것이 네. 결국에는 라운드를 내주게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근데 모크 선수 입장에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 에너지 많으니까 볼 돌린 거거든요. 레이저도 좀 네. 만들기 위해서 아니 골 넣어가지고 2대1이니까 볼 돌렸는데 그렇죠. 공격에다 먹히면 안 되잖아요. 축구로 따지면 근데 먹혔어요. 먹혔어요. 그러니까 전팀들은 그냥 슈퍼플레이를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전팀이 잘한 거예요. 모크가 좀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 1대1 동점. 자, 와 1타만 하는 신조. 근데 이게 변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팽을 하는 순간에 양잡이라든가 오른쪽 왼잡으로 지금 각을 맞추거든요. 흘려버렸어요. 근데 흘리고 나서 콤보가 안 들어간 건 너무 아쉽네요. 제가 다 안 들어갔고요. 목표자에서 다행이고요. 자, 마킹.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에너지는 많긴 합니다만 아, 부스! 아, 저 기술이 약간의 반경으로 서서 있다가 조금만 바뀌면 앉아있는 반경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반응이 빨랐더라면 네. 목표 선수도 역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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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대1까지 절띠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방금 저도 기분 좋게 라운드 가져갔기 때문에 말렸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표 말렸구나. 그렇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잡기 풀고요. 자 해머엣지 경기 좋습니다. 네. 해머엣지 사실 해머엣지 기술은 사실 딱히 좀 많이 쓰는 기술이 아니에요. 목표 선수 상대로 목표 선수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좋습니다. 근데 좀 발동이 느리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행진을 잘 잡아오고 있고 콤보 실수가 없는 것이 또 전투선수의 또 장점이죠. 보다 강력한 콤보를 좀 잘 구사하고요. 좀 더 반응이 좀 좋습니다. 와 기가 막혀요. 들어가면서 이거 와 완전히 추워 위험해졌는데요. 뭐 귀재민 네 신 났죠. 지금 발동 걸렸는데 하지만 자 이거 들어가세요. 이런 모르죠. 레이지기 때문에 리코맨을 빼먹고 날라차기 다음에 패턴 들어가겠죠. 이단 롤링 어택 하는 쪽하고 빠지고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잘 바꿨어요. 잘 바꿨어요. 때문에 나락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촉 하다 한 번 패턴 레너퍼 2 아 긴장되네요. 한 번 촉 끝자락 하단 중단 넣어주고 원째 눕는 거 안 가고 견제 견제 영 눕고 끝자락 2대 독점 받습니다. 지금은 근데 사실 안 닿는 상황 같았는데 닿았어요. 발톱에 닿다 그러거든요. 야 정말 닿았어요. 끝자락에 닿나 봅니다. 아, 끝자락에 닿았어요. 정말 당했어요. 지금 이거 5세트까지 갑니다. 아 이러면 지금 말리죠. 아까 얘기했던 슈퍼플레이 그거 한 방이거든요. 그렇죠. 2대 동점 만들어냈습니다. 페페 승승까지 만들어낸 전티 전상이요. 목규 이재민 선수도 분명히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5라운드까지
끌려왔어요. 달콤한 유혹이라고 말씀드린 그 가정. 벽에서 정말 일방적으로 때리는 것 같은데, 카포에가 누르는 건 사실 딱 한 번의 윈드밀입니다. 근데 그 윈드밀을 알아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윈드밀 먼저 하려고 쉽게 얘기해서 다운되는 판정의 기수들은, 크리 에디 어퍼에 져요. 그러니까 쉽게 14프레임 기술에 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를 해야 되는데, 제보하면 누워요. 그렇지, 카포에라의 장점이거든요. 자복규 선수 네. 생각 깊이 담겨 있고요. 이제 마지막 5세트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난 건 아닌데. 네. 누구 선수 입장에서 보면 아,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전투 선수는 반대로 이제 이겼어. 여기까지 온 이상 양 선수 누가 이기든 네. 지는 쪽은 좀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이겨도 아쉽고 누가 저도 사실 이겨. 오늘 저 경기는 지면 안 돼요 무조건. 그렇죠. 전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갑니다. 네. 자 마지막 세트 여기서 이번 세트 가져가는 선수가 승자전 올라갑니다. 무한매진이네요. 갑니다. 변수가 무한매진입니다. 자 가위가 먹기 좋아요. 가위가 먹기 좋아요. 자이언트 좋아요. 납품을 잘 치는 선수긴 합니다만 잘 쳤죠? 네. 다른 점이 있다면 무한맵은 도망갈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여기 없으니까 그럼 구치기가 가능합니다. 좋아요. 들어가고요. 아머킹과 사실 밥의 단점이라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캐릭의 성능은 정말 좋지만 파트너십이 안 좋아요. 우리 커플이 사실 콤보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수가 콤보를 저렇게 하는 게 좀 전략 전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저팀 지금 가면 안 되겠다고 느꼈는데 또 안 가자니까 에너지 없거든요. 레이지 모드인데 네. 근데 콤보가 많이 안 가려요. 이게 사실 밥감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살아나요. 약간의 시간이 살아남았어요. 아 그래도 숄더로 마무리. 마무리. 자 먼저 기분 좋게 1라운드 가져가는 목표 이재민. 네. 이수. 아르마다 심리 좀 좋네요. 아르마다. 달라치기. 양자. 다시 밥으로. 네. 새끼가 잘 걸리려면 그렇죠. 뭘 때려놓고 나서 그렇게 잡던가 아니면 노는 걸 노려서 카운터를 잡는 게 카포 선수들이 잘하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또 잡고 지금처럼. 풀고. 네. 근데 푸는 건 카포 선수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잘 푸네. 그러면 걸릴 때까지 써봐야지.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카프라 마인드가. 자 하단. 저 날라차기 끝자락 언젠간 또 선수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목표수가 은연중 반응이 좀 느껴지고 있어요. 자 아슬라이딩. 선수의 치열함이 느껴졌습니다. 날라차기 맞았죠? 날라차기 끝자락. 자 이쁘기 때문에 백태스위가 용이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리에 바꾸고 싶을 거예요. 애기 입장에서 이쁘기 백태스위가 느리거든요. 결국 잡혀요. 자, 긴장감이 네. 어느새 20초 이게 적을 발전한 게임인데 선수들 거리 조절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새 15초 시간 자.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지금은 약간의 차이를 아 이거 나가서 어떻게 들어갈 겁니다. 콤보 대충 덜 때리더라도 시간 때우는 기술이 들어갈 거예요. 자 눕겠죠. 눕는 거 예상하고 한번 때려야 되는데 기회 놓쳤어요. 기회 놓쳤어요. 구릅니다. 구릅니다. 여기서 연역이에요. 로큐 이재민. 네. 자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까 저희도 2라운드에서 그렇죠 슈퍼플레이 나왔죠. 자 일단 잡기 들어가고요. 네. 수가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오, 너무 전팀 선수가 지금 날라차기를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닐 정도로. 왜냐면 하단을 너무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단하다가 먼저 맞으면 어떻게 해. 저 기술이 계속 이제 호킹의 개념에서 있기 때문에 좋아 들어가고 네 잘못하고 치는데 목 선수? 이거 조금 길어진 게 사실인데요. 레이지 모드 어떻게 잘 바꾸느냐. 그렇죠. 레이지 모드가 살아있다면 꿈을 꿀 수가 있죠. 자 견제 좋아요. 자 한 대만 도맞으면 힘들어지는 게 맞거든요. 자 왔어요. 왔어요. 기회 왔어요. 기회 왔어요. 레이지 모드 만들어주기 전에 이건 만들어줘야 만들어주고 다음이거든요. 바꾸고 배터가 왔어. 자 이거 모르죠? 몰라요? 패턴 들어가 있죠. 뭘까요? 이번에 뭘까요? 뭐가 있어요? 뭐? 처음 보는 기술?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레이지 모드 밥 자 잡기 풀고요. 헌투 한 대! 자 예사! 목규 이재민 웃고 이제 웃네요. 정말 쫄깃쫄깃하게 5세트까지 가면서 마지막에 웃는 자는 목규 이재민 선수입니다. 목규 선수 정말로 어렵게 돌아왔습니다. 네 어려운 경기였어요. 목규 이재민 선수가 저기 전상현 선수를 정말 혈투쿠테 5라운드까지 가는 혈투쿠테 잡아내면서 승자로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아쉽게도 저기 전상현 선수는 패배했지만 기회 남아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패자조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 매치를 해봤는데 네. 역시 죽음의 디조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한 경기가 거의 40분의 혈투였기 때문에 거의 뭐 RPG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뭐 끝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그런 경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목표 이재민 선수와 전팀 전상현 선수의 경기에서는 목표 이재민 선수가 3-1로 승자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경기죠. 꼼꼼한 김무종 선수와 헬프미 정원준 선수의 두 번째 매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2 16강 D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